전국에 계신 한능검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31강이고요. 배울 내용은 조선 초기의 경제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출제율이 좀 급격히 떨어지긴 해요.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단독으로 출제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좀 잡아드릴 거고, 특히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에 조선 초기 사회를 배웠잖아요. 조선 초기 사회도 사실 출제율이 떨어지는 대신에 조선 후기 사회나 경제가 나올 때 지금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이번에 배운 것들이 오답 선지로 활용이 되거나 아니면 문제를 푸는 데 또 키워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잘 잡으시긴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조선 초기의 경제인데, 기본적으로 조선은 농업을 중시역입니다. 농본주의 경제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농업이 근본이에요. 상인과 농민이 있으면 농민을 더 우대합니다. 왜? 상인은 항상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깔고 들어가잖아요. 헤이, 어머님, 아버님, 남는 거 없습니다. 빚지고 파는 거예요. 저도 장사를 해봐서 알지만 빚지고 파는 건 세상에 없어요. 빚지고 팔 뿐 장사를 안 하죠. 버리면 버렸지 빚지고 팔지는 않습니다. 그처럼 상인은 약간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약간 깔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뻥튀기도 좀 하고. MSG 막. 그래서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던 조선에서는 상인을 상업을 천대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농업 중심이었다라는 거고, 농경지 확대, 이렇게 노력을 했겠죠. 이거는 고려시대도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력의 확대, 확대가 됐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거는 모내기법. 기억나세요? 모내기법이 이양법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건 고려 말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도 활용이 되는데, 초기 때도 그냥 이제 슬슬슬 확대가 되어가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시행이 됐던 거는 조선 후기 때 와서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 경제, 사회, 문화를 이해할 때 이 이양법, 모내기법이 중요한데, 지금은 알겠어요. 조선 초기 때 이제 모내기법을 하고 있네요.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모카. 우리 예전에 배웠잖아요. 언제? 들어온 걸 알아요. 들어온 거를. 무득점 선생님이 부통해서 들어왔던 거 언제입니까? 고려 후기 원간섭기 때였죠. 그 다음에 12법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12법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냄새 12, 냄새 12가 붙습니다. 냄새 때문에. 뭐, 걸음. 걸음을 줘서 땅의 비옥도를 높이는 거.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게 있네요. 농사직설 구황차료. 농사직설은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세종대왕 업적을 물어보는 문제로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황차료 같은 경우는 을사사화 때 그 명종 때죠. 명종 때 재위 기간을 물어볼 때 문제 정답이 되기도 하지만 이거는 오답 선지로 정말 많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농사 직설입니다. 그러게요. 또 농업 얘기를 하는데 또 너무 농민이 안 됐다. 자, 농사 직설이란 책은 이건 어떤 책입니까?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농부들 20년, 30년 농사를 지은 베테랑 농부들을 노하우를 싹 다 취합해서 만든 책이 바로 농사직설입니다. 그전에는 중국의 농업책을 가지고 적용을 시키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겠죠. 왜? 땅 풍토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근데 우리나라 농부들의 노하우를 취합하니까 우리의 풍토에 맞겠죠. 그게 바로 농사직설입니다. 농사를 직접 짓는 애들의 혀로부터 혀설, 혀로부터 나온 얘기를 다 취합한 농사직설. 그 다음에 구황차료는 뭐냐면 명종 때 을사사화 양재역 벽서 사건 넘나 혼란스럽습니다. 걱정 인걱정이 날뛰었던 그 시기 때 흉년과 기근도 부르닥쳐요. 그러자 흉년 기근을 대비하기 위한 대책 이런 내용이 담긴 게 바로 구황차료입니다. 기근 때 뭘 먹어야 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내용 다 잡아드렸고요. 보시면은 농사직설 서문입니다. 네, 농사직설 서문이고요. 자, 이제 조선 초기의 상업과 수공업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조선 초기로는 사실 문제가 안 나오고 나중에 조선 후기 경제 사회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오답이 되거나 정답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잡아야 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공상 차별한다 그랬죠. 특히 농민과 상인을 차별한다 그랬었고, 같은 상민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에 상업으로 한번 가볼게요. 상업으로 가시게 되면 시전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서울 수도 한양, 한양의 종로 중심을 일대로 설치된 상설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활동했던 상인이 시장 상인이요. 특히 그 시전에 팔았던 6가지 액기스 물품이 있습니다. 그거를 팔았던 상인들을 유기전 상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시전 상인은요, 국가로부터 혜택을 얻어요. 그 혜택이 뭐냐면, 저기 적혀 있는 거긴 하지만, 금난 정권입니다. 이게 뭐냐면,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을 해요.
없습니다.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 자, 저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길거리 오뎅이에요. 전 오뎅이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머니에 현금을 가지고 다녀요. 요새는 뭐 계좌이체 때문에 현금이 없어서 먹을 수 있긴 한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버릇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다닙니다. 길거리 오뎅은 일단 오뎅의 정체를 알 수 없긴 하지만 오뎅 맛이 다 달라요. 심지어는 국물의 맛도 다르고 간장 맛도 다릅니다. 아, 그 맛을 먹어요. 그 얘기를 왜 하냐. 상가 안에 들어가 있는 오뎅이 있어요. 프랜차이즈의 오뎅. 그런 오뎅 같은 경우를 시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길거리에 이렇게 정체불명의 포장맛을 파는 오뎅. 그게 난전이에요. 그래서 조선 초기 때만 해도 시전상인에게 이 금난정권의 혜택을 줬는데 이게 뭐냐면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즉 상가 안에 들어가서 오뎅을 파는 사람이 길거리 오뎅 파는 사람을 발견했다. 그럼 가서 그 자리에서 엎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금난정권의 혜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극을 보게 되면 길거리에 이렇게 장사하고 있는 막 포졸들이 와서 여기서 장사하면 안 되지 막 엎어버리잖아요. 그게 조선 초기 때까지는 정상적인 거예요. 그 혜택을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전상인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이 그 물건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한 거잖아요. 그 대가로 왕실이나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기도 하고 대신 독점 판매권을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시전상인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관하의 허락을 받았다 그래서 관허상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나와요. 경시서.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려시대 때 상업을 관리하는 부서로 경시사가 있었죠. 이거 시험에 정답이 됐어요. 고려 경제 문제가 나올 때. 부정행위, 상인들이 쓰레기 쓰라간 이런 걸 다 잡아내는 거잖아요. 지징왕 때는 동시전이 있었다면 고려시대 때 경시서. 조선시대 때도 이 경시서가 그대로 활용이 돼요. 보시면 보세요. 불법적인 상행위를 통제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선 초기 수양대군 세조 때 이 경시서가요. 이름이 평시서로 바뀌게 됩니다. 평시서로. 누구 때? 수양대군 세조 때. 이게 포인트예요. 뭐냐? 조선 후기 경제 문제가 나올 때 경시서에서 어쩌고 저쩌고 샤랑샤랑 꾸랑꿍 100% 오답이죠. 왜? 조선 초기였던 수양대군 세조 때 이름이 평시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조선 후기 때 경시서가 있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조선 후기 경제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오답으로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시. 등장을 하고요. 서서히 장시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고 조선 후기 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화폐가 있습니다. 화폐 같은 경우는 뭐 저환이 네, 뭐 저환이 이런 화폐를 막 쓰고 하는데 유통이 부진해. 여전히 잘 안 씁니다. 고려시대에도 화폐를 많이 만들었지만 유통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부진합니다. 그리고 대외무역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공무역이 중심이었다라는 거. 끝 끝났습니다. 상업은 관영수공업이 있고요. 또 차이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있네요. 네. 민영 수공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신발을 만들거나, 뭐, 아니면은 책상을 만들고 하는 건데, 그게 관하에서 운영하는 수공업이 있고요. 그냥 민간에서 운영하는 수공업이 있는데, 조선 초기 때는 관영 수공업이 우세해요. 왜? 개인이 아무리 좋은 신발을 만들어봤자, 사는 사람들은 일부 양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국가에 소속돼서,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주고 좀 남는 거 그냥 시장에 조금 갖다 파는 게 훨씬 이득인 거예요. 내가 개인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나중에 조선 후기 때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이거 대신에 이 민영 수공업이 훨씬 성행하겠죠. 그건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할 겁니다. 끝! 끝났습니다. 특별히 외울 건 없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은 옳지 않은 건데 사실 이것도 문제를 넣지 말려다가 교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전상인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정부가 조성한 곳에 빚금 친 곳에 장사를 했대요. 고급 20회 문제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틀린 거 찾는 건데 경시서 통제를 받은 거 평시서도 맞긴 하지만 경시서도 어쨌든 조선 초기 있던 거 맞잖아요. 통제를 받은 적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통공정책으로 활동이 위축되었다. 이게 금난정권이 폐지되는 건데 이거는 조선 후기 정조 때 와서입니다. 맞아요. 이것도. 그 다음에 전국 주요 상업지역에 송방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조선 후기 때 삼성 LG 같은 대기업이 등장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송상이 있습니다. 이 송상 같은 경우는 개경 송상인데 이들 송상 같은 경우는 전국에 체인점을 만들어요. 그게 송방입니다. 그건 관련이 없고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독점 판매권 부여 받았잖아요. 금난정권 처음에. 그 다음에 시전상인들이 나중에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직전에 외국 상인들의 침탈이 너무 심하니까 자기들이 만든 조직이 한국중앙총상회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일단 정답은 3번이고요. 그러게요. 지금 풀긴 좀 어려움이 있는 문제지만 그래도 몇 안 되는 시전상의 문제라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치체제의 정비인데 이거는 기억나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든 고려든 조선이든 농민의 의무는 똑같아요. 뭐냐? 16세에서 60세 미만의 건장한 남자라면 일단 국가 공사나 나의 노동을 국방에 제공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사지은 일부분을 갖다 바칠 의무. 그 다음에 특산품을 갖다 바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서 이거만 볼 거예요. 세금 내는 거. 농사지은 일부분을 세금 내는 건데 어떻게 냈냐? 원래는 과점법에 따라서 동신이가 만약에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10분의 1을 원래 세금으로 냈으면 됐어요. 그런데 했던 거 복습이죠.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 때는 백성을 위해서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을 시행합니다. 나눌 분, 뭘 어떻게 나눈 겁니까? 땅의 비옥도에 따라서 6개 등급으로. 1년을 기준으로 풍년이냐 흉년에 따라서 등급을 9개로. 그래서 정말 적게 낼 때는 올해 개흉년에 제가 가진 땅이 쓰레기 같은 자갈밭이다. 그러면 4두만, 1결당. 그 다음에 제가 가진 땅이 너무나도 기름지고 비옥한 땅인데 올해 슈퍼풍년이다. 그러면 맥시멈 20두.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차등적으로 세금을 거두는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을 했던 게 바로 세종대왕이다라는 거. 이거 시험 문제로 세종대왕 업적 문제로 정리할 때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산품 내는 거. 요거는 나중에 대동법 이야기할 때 좀 깊게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은 끝났습니다. 밑줄 그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건데요. 오늘 왕께서 공법을 윤허하셨대요. 이 내용은 전품육등법, 품흉을 구등법으로 나누는 전세를 수치하는 거래요. 끝났죠. 뭡니까 이거. 전품육등법, 연분구등법. 세종대왕이잖아요. 그러면 세종대왕의 업적을 찾게 되면 농사직설. 세종대왕이죠.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 백성을 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은 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역입니다. 역. 역 같은 경우는 군대 가는 거. 농민의 의무 중에 하나죠. 이것도 뭐 지금 장황한 게 많은데 몰라도 돼요. 나중에 균역법 가서 다시 한번 잡을 거예요. 그때 가서. 그리고 박납. 이거는 특산품 내는 것 때문에 농민들이 힘들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제도의 변천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이제 오늘 강의의 최종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출제율이 높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는 알아야죠. 왜? 나오긴 하니까. 한 뭐 열 번쯤에 한번 나올까요? 네. 자, 그러면 여기는 바로 판서로 한번 잡고 들어올게요. 자, 이제 조선의 토지 제도를 한번 볼 건데요. 일단 고려 말로 다시 가야 돼요. 기억나세요? 고려 말에 우리 과점법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근데 내용을 배우진 않았습니다.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으로 말머리를 탁 돌리면서 군대를 다 접수를 했고 그 군대를 바탕으로 반대했던 세력을 제거하면서 군대와 정치를 틀어지고 뭔지는 모르지만 과점법을 시행을 해서 경제까지 틀어진 후에 조선을 오픈 건국했었죠. 그 과점법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점법은 고려 말에 급진개혁파 정도전과 한 팀이었던 조준의 건의로 고려 말에 왕이었던 공양왕 때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나세요? 과점법이 그때 뭔지는 모르지만 권문세족, 원나라에게 뿌잉뿌잉 애교를 갖다 바쳤던 친원파를 슈퍼 거렁뱅이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길래? 이거예요. 수도였던 경기. 경기라는 곳이 이게 지금의 경기도가 아니라 이 경기는 서울경, 서울 근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일대의 땅을 한해서만 신하들에게 이제 월급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우리 노급, 관료전 이거 다 배웠잖아요. 동진이에게 강남구를 관료전 노급으로 지급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동진이가 거기 있는 백성들이 국가에 갖다 바친 세금을 내가 걷어서 내가 썼잖아요. 다만 차이점이 노급은 거기는 백성들을 내가 노동력을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던 거. 똑같아요. 과점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면 동진이가 이제 열심히 국거리에서 일을 했으니까 강남구를 과점법으로 지급받아요. 그럼 똑같아요. 강남구에 있는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걸 또 국가에 갖다 바칠 거죠. 그거를 제가 걷어서 제가 월급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경기 일대 대신에 조건이 뭐냐면 경기 일대 땅만을 신하들에게 월급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동진이는 경기 일대 땅을 받아서 어떻게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을 행사하는 거죠. 약간 감이 오시나요?
보세요. 경기 일대의 땅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예전에 권문세족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은 경주 일대의 땅도 자기가 세금을 걷어서 제가 자기가 월급을 썼던 거예요. 울산, 광주, 온 전국의 땅을 다 자기가 세금, 자기가 월급을 다 썼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딱 정했잖아요. 그 땅에서는 더 이상 세금을 걷어서 내가 월급처럼 못 쓰는 거예요. 내 돈으로 못 쓰는 거야. 오로지 경기도 일대, 수도 근처에 있는 땅만을 한해서만 세금을 수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잘 나갔던 권문세족들이 어떻게 경주니 울산이니 광주니 대전에서 거두는 세금을 더 이상 못 거두게 되는 거죠. 슈퍼 거렁뱅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점법이 시행되면서 권력을 틀어졌던 신진 4대부한테만 이 땅을 지급을 하겠죠. 아시겠죠? 그러면서 과점법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 자, 이제 또 들어가 볼게요. 과점법은 그래서 누구한테 줬냐? 전직, 현직, 지금 일하는 관리들, 은퇴하는 관리들에게 과점법을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사망했을 시에 만약에 관리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는 수조권을 행사하는 땅을 받았잖아요. 경기일대 땅을. 이거를 국가에 원래는 반납을 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뭐냐? 꼼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꼼수를. 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제가 집에 들어갔어요. 제 와이프 갑자기 울기 시작을 합니다. 서방님! 서방님! 응? 왜 울고 있니? 서방님! 서방님이 건강이 안 좋은데 만약에 서방님이 돌아가시면 나는 뭘 먹고 삽니까? 제 와이프가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제가 얘기를 했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방법을 만들어 놓겠다. 그러면서 이때 만들어진 꼼수가 뭐냐면 수신전이에요. 지킬 수 몸신. 내가 죽으면 내 와이프가 몸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받던 경기도 일대 땅의 월급을 와이프가 받을 수 있도록 꼼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수신전입니다. 오빠 미니, 오빠 미니. 근데 와이프가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방님, 어? 근데 서방님, 서방님이 죽으면 제가 땅을 받지만 제가 죽으면 우리 토끼 같은 자식은 뭘 먹고 삽니까? 어허? 오빠 미니, 걱정하지 마라. 또 꼼수를 만들어요. 그 꼼수가 뭐냐면 휴량전입니다. 내가 죽고 내 와이프가 죽으면 내 홀로 남은 자식들, 그 자식들을 보유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받전, 땅을 주는 거예요. 뭐? 내가 지급받은 경기도 일대의 땅을 여기에서 세금 나는 거를 내 아들이 받아다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꼼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던 게 바로 과점법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공양왕 고렴할 때 조준의 건의로 샤나샤나 꼬랑꿍 다음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수신전 휴량전을 지급하였다. 경기도 일대의 땅만을 지급하였다. 첫 설명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도 과점법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조지라고 얘기하죠. 고급스러운 단어로 뭐냐?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땅인 수조지가 부족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경기도 일대 땅만을 신하들에게 월급을 주잖아요. 근데 그 땅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봐요. 내가 받다가 은퇴를 했어. 은퇴를 해도 노후보장처럼 지금 받잖아요. 받는데 문제는 그러면 내가 은퇴를 했다는 건 내 후임자가 왔다라는 거죠. 내 후임자에게 또 월급을 줘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내 와이프, 내가 죽으면 내 아들에게까지, 내가 죽어서 내 아들이 받을 정도 같으면은 내 후임자의 후임자 후임자가 들어왔을 거예요. 걔들한테도 월급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 땅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즉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수조지, 이게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걸 잡아야 됩니다. 누가? 수양대군 세조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직전법이에요. 직전법은 뭐냐면 직접 일하는 애들에게만 월급을 주겠다. 직접 일하는 애들에게만 월급을 주겠다. 이거는 수양대군 세조만이 가능해요. 왜? 수양대군 세조는 여러분들 억지로 왕위를 놨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앙정계에 남아서 신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애들이에요? 수양대군 세조를 도와서 왕위에 앉히는데 기여했거나 또는 그렇지는 않더라도 세조가 왕이 된 거에 1도 불만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아, 불만 있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거나 사직 써내고 지방에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양대군 세조 입장에서는 그런 애들까지 챙겨줄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지금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지한 애들만 챙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잘 됐다. 줄 땅도 모자랐는데
직전법을 시행합니다. 오로지 다 필요 없고 직접 일하는 애들에게만 월급을 주겠다. 오로지 현직, 다 필요 없고 지금 일하는 애들 관리에게만 수조지, 경기도 일대 땅을 월급으로 주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토지가 부족하는데 가장 큰 1등 공신 수신정가 휴량전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폐지가 되었다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은퇴는 전직 관리에게는 더 이상 월급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집에 가면 또 와이프가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이, 서방님, 서방님, 어? 울지 마라. 왜 그러는데? 서방님, 그것이 아니라 서방님. 이제 서방님이 죽으면 우린 뭘 먹고 삽니까? 서방님, 저마저 죽으면 저희 토끼 같은 자식은 뭘 먹고 삽니까? 그리고 서방님, 심지어는 서방님이 은퇴를 하면 우린 뭘 먹고 삽니까? 왜? 오로지 현직 관리에게만 월급을 주니까. 그러면 제가 또 뭐라고 할까요? 오빠미니, 오빠미니, 걱정하지 마라. 오빠 믿어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또 꼼수를 만듭니다. 어떤 꼼수? 이건 꼼수가 필요 없어요. 방법 딱 하나예요. 오로지 내가 현직에 있을 때만 월급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직에 있을 때 제가 강남구를 세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 수수지로 받았다. 그럼 어떡할까요? 현직에 있을 때 은퇴하기 전에 미친 듯이 세금을 뜯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뜰 거를 두 번, 세 번, 네 번 미친 듯이 뺑이 뜯습니다. 왜? 노후 보장이 전혀 안 되잖아요. 연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관직에 있을 때 미친 듯이 뺑 뜯어도 되겠죠. 직전법이 시행되면서 그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 이제는 사람들이, 신하들이 과도한 수조권, 조세를 수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잖아요. 왜? 은퇴해버리면 말짱 꽝이니까. 그러면 현직에 있을 때 미친 듯이 삥을 뜯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또 잡아야 됩니다. 이걸 누가 잡냐? 수양대군 세조가 죽고 왕이 오른 예종. 아파서 일찍 죽죠. 그리고 왕이 오른 손장. 성종이 이 문제를 잡아내려고 합니다. 성종이 어떤 왕입니까? 경국대전을 완성성성했던 왕. 그리고 각종 문물을 정비했었던 서거정, 거정거정의 동문선, 동국통감, 그리고 악학개범 국조오레이까지. 그 성종. 이 성종이 이 문제를 잡기 위해서 시행했던 제도가 바로 관수강급제입니다. 앞에서 그 과전법이랑 직전법 같은 경우는 시험에 단독으로 최근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관수강급제는 이게 아마 최근에 아마 한 30회차 전에도 출제된 적이 없을 거예요. 예전에 진짜 출제된 적이 한번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문제를 잡으려면 어떻게 되냐? 국가가 나서야죠. 간단합니다. 잡는 방법은 끊으면 돼요. 동진이가 강남구에서 세금을 거두는데 그거를 맡겨놓으니까 악독같이 삥 뜯으니까 동진이가 강남구에서 세금 가져가는 거를 관아에서 직접 수취를 해서, 동진이가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아에서 직접 수취를 해서 해당 관리에게 보급하는 게 바로 관수강급제예요. 이래서 폐단을 잡아내는 거예요. 동진이가 어떻게 노후 보장이 안 되니까 현직 있을 때 악독같이 세금을 뜯으니까 이제는 알았어. 동진이가 얼마를 세금 걷어도 되지? 국가에서 걷어서 해당 관리에게 직접 주는 거. 그러면 집에 가면 또 와이프가 울겠죠. 서방님, 서방님, 심지어 이제 우리 뭘 먹고 살아요?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라. 오바미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영원히 내 땅이 있어야 되겠다. 아예 내 땅이 있으면 이 땅 걱정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서 이제는 악독같이 땅을 뺏거나 땅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뭐 그게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과전법, 직전법, 관수강급제까지. 특히 과전법과 여기 있는 직전법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나올 때 이게 시행하게 됐던 배경까지 해서 같이 묶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PPT로 돌아가 볼게요. 자, 과전법인데 위화도 해군 이후에 조준 등의 건의로 공양왕 때 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건문세족을 거지로 만들었고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경기도 일대 땅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국가 재정이 확충되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경주 등 울산이 전부 다 관리들이 거기서 세금부터 자기가 썼더라면 이제는 그게 국가 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니까.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했고 사망 시에는 반납이 원칙이지만 수신전, 휴량전, 공신전이란 명목으로 지급이 됩니다. 수신전은 재혼하지 않은 부인에게, 휴량전은 다 죽고 나면 그 자식에게, 그 다음에 공신전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진짜 공신들 있죠. 뭐 반정 공신들, 예를 들면 이방원을 도왔거나 수양대군을 도왔거나 이런 공신들에게는 이런 토지를 또
계속 세습이 되는 토지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 전에 일단 사료 하나 봐야죠. 여기 보면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니 과전을 설치하고 샤랑샤랑 꿀랑꿍. 여기 일대를 지금 요 사료를 주고 다음 자료 설명하는 토지 제도. 과전법인 거 알고 풀어야 되는 거고요. 이번 문제인데요. 최근에 나온 문제긴 합니다. 보면은 가나에 해당되는 토지 제도인데 지금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려운 문제였고 너무 아름다운 문제예요. 가 같은 경우는 전시가죠. 문종 때 전시가 시행했던. 그 다음에 공양왕 때 했던 과전 지급. 이거 과전법이잖아요. 그러면 1번은 전시가고, 아, 가는요? 나는 과전법이죠. 보면은 조준 등의 건의로 제정된 거는 과전법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미케 상품이죠. 관등가 인품을 기준으로 수조권을 지급했던 거는 이거 기억나세요? 처음 시행했던, 경종 때 시행했던 시정 전시가 때 해당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뒤에 나온 개정된 전시가잖아. 관련이 없고 틀렸고. 그 다음에 개국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했다. 이거는 태조왕건이었죠. 그 다음에 지급 대상을 원칙적으로 여기 보세요. 경기지역에 한해서 주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수도권 일대 땅만을 지급하였고, 그 다음에 가와 나 수조권 이외에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었던 거는 뭐예요? 노급이죠, 노급.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와우, 아름다워. 아름다운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직전법. 세습 토지가 증가하는 바람에 어떻게 토지가 부족해지자 경기도 과전이 부족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부족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 안정을 위해서 또 시행 목적 세조의 직권을 돕는 세력만 챙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일하는 애들에게만 월급을 주는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수조권을 주는 직전법이 시행되는 거죠. 그리고 수신전 휴량전은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문장 볼까요? 보세요. 성종이 경련에서 토지 제도를 논의하고 있는데 보세요. 우리나라의 수신전 휴란전 등은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오히려 없는 자가 앉아서 그 이익을 누린다고 하니 세조께서 과전을 없애고 이 제도를 만들었대요. 이거 직전법 얘기하죠. 이 제도는. 그러면 이 제도는 전지와 시지 등급에 따라 전시가 틀렸고 풍룡에 관계없이 이건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이건 영정법이고 현직 관리에게만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급하였다. 이게 직전법이잖아요. 핵심이죠. 그 다음에 녹봉을 지급하였다. 관련 없고. 그 다음에 개국공신에게 인성공로 기준으로.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리고 관수관급제. 관리의 과도한 수조권 남용. 그러니까 요걸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직접 세금을 걷어서 현직 관리에게 지급하는 관수관급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직전법이 이제 폐지가 돼요. 언제? 어? 명종이 누굽니까? 을사사와 양재역 벽사사건 꺽정꺽정 인꺽정이 활동했고 구황차로 책이 편찬됐던 그 명종 때. 이제 수조권 지급 자체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땅에서 나는 세금을 네가 거두는 게 아니라 그냥 녹봉제. 우리로 치면 진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양반들이 어떻게? 아예 자기 땅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지주 전호조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이 하나 볼 건데요. 이거는 선농단이에요. 선농당. 여기는 뭐냐면 왕들이 직접 친히 방문을 해서 농업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요. 이때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때 쏘뼈에다가 막 삶아낸 국물에다가 밥을 말아줍니다. 그래서 그게 설렁탕의 유래가 됐다고 얘기라도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울 내용도 다 끝이 났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